1989년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잭 덤바처 씨는 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뉴기니 섬에서 그물을 치다가 이렇게 생긴 새가 그물에 걸린 걸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새를 풀어주기 위해 손으로 잡는 과정 중 새에게 손가락이 긁혀 피가 나고 말았는데요. 순간 당황한 덤바처 씨는 무의식적으로 피가 나는 손가락을 입으로 빨았고 그 순간 혀가 화끈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입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기에 덤바처 씨는 섬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 물어봤지만 원주민들의 대답은 그 쓰레기 새에서 당장 떨어지라고!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정말 이 새의 이름이 원주민의 언어로 쓰레기 새라는 말로 피토이가 붙여져 두건 피토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새에게 손가락이 긁힌 덤바처 씨는 이 새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미국에 있는 생물 유기학자인 존에게 두건 피토이의 깃털을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두건 피토이의 깃털을 받은 존은 몇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놀랍게도 쥐를 대상으로 한 독소 실험에서 쥐가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존은 이후 실험을 계속 거듭해 1992년 두건 피토이가 가진 강력한 독의 정체를 밝혀내게 됩니다. 두건 피토이의 독은 바로 바트라코톡신 계열의 신경독 중 하나로 냉독성 개구리인 독화살 개구리와 가장 위험한 독사라고 알려진 블랙맘바가 갖고 있는 독이라고 해요.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도 이 독을 화살촉에 묻혀 전쟁이나 사냥에 사용할 만큼 강력한 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사람이 강한 바트라코톡신에 노출이 되면 근육과 신경이 한순간에 마비가 되고 신장마비나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두건 피토이 무게에 따라 바트라코톡신의 함유량은 다르지만 보통 깃털에만 2에서 3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갖고 있으며 피부에는 15에서 20 마이크로그램의 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을 흡수하게 되면 쥐 500마리는 거뜬히 죽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움직이는 새나 원숭이들의 신경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1990년에 박물관 전시물 중 두건 피토이가 있었는데 전시를 준비하던 과학자가 두건 피토이 피부에 손이 닿자 손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며 마비되는 현상을 겪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건 피토이가 이렇게 강력한 독을 얻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두건 피토이는 태어날 때부터 강한 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독충을 먹으면서 독충이 갖고 있는 독을 몸에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건 피토이가 주로 섭취하는 독충은 바트라코톡신을 만들어내는 코레신 속에 속하는 딱정벌레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두건 피토이는 이 독에 강력한 내성이 있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독을 체내에 많이 저장하여 몸에 붙은 박테리아나 세균을 없애고 사람과 같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부나 깃털에서 강한 독을 배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독충을 먹어서 만들어내는 독이기 때문에 만약 독충을 먹지 않은 두건 피토이가 있다면 만져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우연이라도 뉴기니 섬에 방문할 일이 있고 거기서 두건 피토이를 만난다면 뭘 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온몸에서 독을 뿜어내는 새 두건 피토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